이번 시간은 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자, 좀 이따 페이지 보시고요. 한번 볼게요. 갑토지에. 자, 여기다 묘를 이렇게 설치했어요. 누가? 자, 그러면 토지를 갖다가 팔면서, 매매하면서 이 묘를 갖다가 이장한다는 뭐가 없었다면, 특이하게 없었다면, 저 묘를 계속 이 토지에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갑은 이제 뭘 취득한다 그러지, 이럴 때? 앞에 좀 붙여주세요. 무슨 법상? 관습법상, 뭐요? 무덤 기지권이에요. 무덤 사용권인데 말을 바꾼 거예요. 뭐라고? 본묘 기지권 취득하겠죠. 그럼 이거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뭐다?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점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갑토지에 건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건물이. 그러면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뭐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철거한다는 뭐가 없었다면, 당연히 이 건물을 계속 사용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겠죠, 당연히. 그럼 뭐예요? 갑은 뭘 인정받는다? 관습법상 뭐예요? 법정 지상권을 인정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이거 하나는 무덤이고 하나는 뭐예요? 사실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고 이건 뭐고? 무덤이죠. 그러면 저두 가지는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하고 뭐? 관습법 분묘 기지권하고 관습법 법치가 나오면요. 이 건물 안에다가 무덤을 하나 만들어버려, 이렇게. 분묘 기지권하고 뭐요? 관습법 법치. 그러면 이 토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있는 게안 좋지. 그러니까 당연히 특약상으로, 당연히, 특약으로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묘는 반드시 뭐 한다? 이장한다. 또, 건물 뭐 한다? 철거한다는 반드시 특약을 맺는 게 사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지 묻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관습법 법지 포기 특약이 가능합니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으면 관습법 법지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지. 그러니까 건물을 뭐 한다는 특약을 맺으면, 철거한 특약을 맺으면 뭘 포기하는 거다? 관습법 법지 뭐 하는 거요? 포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또 이렇게 하면서 을이 계속 건물 사용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약 없어? 그럼 을이 갑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 토지 사용해야 될 거니까, 예? 이걸로 합시다. 토지 임대차를 합시다. 토지 뭐라 하자고요? 그러면 뭘 포기하고? 관습법 법지를 뭐 하고? 포기하고 토지 임대차했다는 얘기죠. 이건 물권이고 이건 뭐예요? 채권.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이걸 해도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습법 법지와 관습법 분묘 기지권은 뭐다? 토지 무덤이 있었는데 팔때 이장한다는 특약 없고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관습법 법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페이지 352페이지 간다. 몇 페이지요? 그게 이 법정상권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자, 타이틀 제목이 2번 관습법 법정 지상권의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던 토지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보통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 의사라고 보기 때문에 관습법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입니다. 됐죠? 그러면 저기에 등기 유무 따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래서 그 비번에 보시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미등기이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관습법 법정행사권 뭐 한다?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비번 체킹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354페이지 가세요. 자, 위에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자, 매매, 증여, 대물, 변제, 강제, 경매, 요 강제, 경매, 국세, 체납, 맨, 공매, 공유물 분할 등으로 각각 소유자가 뭐할 것? 달라질 것. 자, 비번 체킹하세요. 저당권 실현 경매 경우에는 366점 무신상권, 법정지상권. 자, 보세요. 강제 경매가 되는 경우 있어요. 무슨 경매? 강제 경매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비번은 임의 경매라고 그래요. 무슨 경매요? 무슨 경매?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366조 저당권 실행된 경우는 임의 경매예요. 이거는 조문에 의한 법정상 별개로 있습니다. 조문 법지. 무슨 법지요? 조문 법지가 있는 거고 강제 경매 들어갔을 때는 뭐다? 이게 무슨 법지? 관습법 법지입니다. 법지가 동류가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 조문 법지하고 조문에 없는 관습법 법지. 조문 법지가 있고 관습법 법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경매는 강제 경매. 일반 채권자가 법원에 판결 받아서 강제 경매에 들어갔을 때. 그죠? 그럴 때는 관습법 법지. 근데 저당권 설정된 이 부동산 실행했을 때는 임의 경매, 이건 조문 법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민 다시 또 A가 있죠. 환지 처분 있죠. 환지 처분은 관습법 법지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환지 볼게요. 토지가 이렇게 돼 있네.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가 원으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다고요? 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태극기 모양이야. 무슨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건 갑의 것이고 이건 을 거예요. 농사 이렇게 하면 농사짓기 힘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자, 갑 토지에 여기에 건물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 토지를 갖다가요, 쪼개서 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쪼개서 요건 누구한테 주고? 을한테 주고 요거는 그럼 공평하잖아. 면적이 똑같다면. 그러면 지금 환지했을 때 토지를 환지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을 토지가 됐잖아요. 이 갑한테 관습법 법지를 인정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이거 인정하면 누가 불공평하잖아 이거. 을은 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줬는데 이거 토지 주면서 지가 관습법지 인정받으면 불공평하잖아. 이건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처분일 때는 환지 처분일 때는 관습법 법지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갑이 을한테 토지를 뭐하고 매매하고 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플러스 네 환매 특약을 맺었습니다. 환매 특약. 그럼 갑은 빈 토지를 지금 판 거죠. 그럼 빈 토지가 여기로 가서 일정 기간 머무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정 기간 이 토지가 뭐 했다가 머물렀다가 다시 이리 오는 거죠. 또 대신 을은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서 요 기간만큼 돈이 머물렀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빈 토지 이쪽에 줬다가 머무르는 동안에 여기다 을 토지죠. 여기다 지가 건물을 지었어. 건물 지어 다시 토지를 돌려줄 때빈 토지를 돌려줘야 되지. 여기다가 지가 관습법 법지를 주장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뭐하고 환지 처분 또 이것도 뭐야? 환매 있죠? 이 환자 들어가면 안 돼. 환지 처분 환매는 관습법 법지 취득 원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디귿의 비. 대지상의 건물만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해서 만약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뭐 했다면 체결했다면 관습법 법지를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리을 등기는 유합니까? 유하지 않습니까? 유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법지는 관습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187조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법정 시장권 취득 당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전득자에서도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권리를 뭐할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뭐다? 관습법 법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관습법 법지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어서 이걸 못하게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잠시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 348페이지 민법 366조 무슨 지상권 366조. 그럼 이건 조문 지상권이죠. 조문 법지죠. 그러면 366조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빈 토지. 무슨 토지요? 빈 토지에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후이 토지에 뭐가 축조가 됩니까? 건물이 축조가 되겠죠. 토지 건물 같아요. 그죠? 그러면 설정 후 토지 건물이 같다 해서 자, 이때 법지가 있을까 없을까? 법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토지가 만약에 경매됐을 때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질 수 있죠? 자, 만약에 토지가 병이고 건물이 갑이면 법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언제 법지 인정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겁니다. 어디다가? 토지 저당권 설정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였다? 같았다. 저당권 설정 당시 달랐다. 세 가지 경우죠. 어디 이 법지가 있어요? 이때만 법지가 있어요. 이때 뭐가 없다? 법지 없습니다. 없어요. 이때만 법지 인정합니다. 아시습니까? 자, 이때도 법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없어도 관계없어요. 왜? 이건 처음부터 왜 다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원인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66조 법지 출발을 잊지 말자. 그럼 거기 의죠. 의 밑에 가시면은 이번에 기억에 A 있어요? 첫 번째 거, 건물 없는 뭐예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에는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죠? 이거죠, 이거.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신축돼도 법지가 없습니다. 그럼 건물을 어떻게 돼요?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법지가 없어서 건물이 철거되잖아요. 네? 법조순위가 건물 무슨 문제예요? 철거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를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기다리고 있어. 일괄 경매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경매권? 이건 별개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보전 등기 유무 따지 안 따지요? 따질 이유가 없죠. 무가 건물도 좋고요. 미등기 건물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우측 349페이지 일단 가보세요. 맨 밑에 니은 A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 있어요? 토지 건물 소유자 서로 다른 때 있죠. 그 이거죠. 이거.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달랐다 할 때는 법치가 없습니다. 그럼 오직 법치는 언제? 같을 것을 전제로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350페이지 보세요. 자, B하고 C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B가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에 속하였죠.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야? 같았죠. 근데 토지가 낙찰되기 전 건물이 제3자한테 양도됐죠. 이 제3자는 법정상권 그대로 취득하는 겁니다. 무슨 당시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설정 당시 같으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소재가 달라져도 그자한테는 법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옆에다 갖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C를 체킹하세요. C. 미등기 건물을 대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자, 대지에 대해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면 토지 건물 산 사람이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죠. 그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 설정하면 토지 건물이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돼서 다른 사람 소유가 됐을 때그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법정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판례 잘 기억하세요. 그럼 볼게요. 자, 토지와 자, 토지 보세요. 토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누가 신축했다고요? 신축했어요. 자, 이건 등기가 안돼 있어요. 이건 등기가 돼 있어요. 자, 등기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 볼게요. 뭐 설정한다고요? 자, 을한테 설정했습니다. 토지 값, 건물 값 맞아요? 신축 완성 시는 등기 요하지 않잖아요. 같죠? 그럼 뭐가 있어요? 이 값한테는 이제 뭐가 있는 거지? 법정이상권이 있다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슷해요. 비슷한 겁니다. 토지 건물이 A입니다. 신축했어요. 누가? A가. 자, 이건 등기가 안돼 있고 이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몽땅 갑이 샀어요. 누가 샀다고요? 자, 갑이 사가지고 뭐는 등기하고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샀을 때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는 맞아도 무슨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다 뭐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토지는 누구지만 갑이지만 건물은 미안하지만 A입니다. A요.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얘한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법치 없지요. 갑?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따라서 경락인이 A한테 건물 철거를 요구하게 되면 A는 나는 판 사람이니까 사실상 처분권이 누구한테? 갑한테 가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판례를 잘 기억하란 말이야. 미등기 건물을 사신 분이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뭐하자는 상태에서 등기한 상태에서 토지에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뭘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바로 뭐다? 법률 법지와 관습법 법지. 차이점. 법률 법지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다시. 무슨 법지요?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관습법 법지 포기 특약은 아까 건물 철거한 특약면 철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법지와
법률 법지와 관습법 법지가 있을 때 관습법 법지는 아까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으면 철거해야 되겠죠. 따라서 포기 특약이 뭐하다? 유효해요. 근데 무슨 법지는? 법률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은 뭐다? 무효. 두 가지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48페이지 8 법정 지상권의 가로 1번 조문 366조 무슨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하고 그다음 뭐 관습법 법정 지상권 두 가지 비교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당권 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 법지가 없죠. 건물이 뭐가 되죠? 철거돼야 되지만 혹시 이걸 막기 위해서 일괄 경매권 문제가 나중에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정 지상권하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가 한 세트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아셨습니까?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담보 물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